반갑습니다. 대학원대학교 김경일 교무입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원과 대학원 가는 길에 보면 산수유도 피어 있고 홍매, 청매, 백매 다 피었습니다. 수선화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천지가 참 무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야,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할란다. 저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고 황당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마다 심호흡 한 번씩 하면서 혼자 걷기도 하고 혼자 교전도 보고 또 혼자 멍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만 무상한가? 코로나도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생업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나라에서 힘쓰고 있고 또 시간이 문제지 절대 코로나 오래 못 갑니다. 백신도 이미 나왔고 조금만 더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지금이 고비라면 고비고 경계라면 경계인데 경계가 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물선법 말씀이시죠? 저희 대학원은 작년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대면 수업으로 모든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작년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올해는 아예 전 교직원과 전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아예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동선도 잘 마쳤고 또 3월 2일 날 정식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까지 보내주신 전국의 교도님들, 장학교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교단은 미국 종법사를 새로 모시는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교단 4대를 몇 년 앞두고 아주 통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4,500년 결복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역대 종법사님과 스승님들이 한결같이 염원하시던 그 일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근심 걱정도 없지 않고 또 미국 종법사님을 모셨다고 금방 미주 교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화의 판을 바꾸는 일이고 교단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소성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제 교단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법사님의 일구월심 원력과 우리 출가 재가 교도님들의
낯없는 합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길전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이 개벽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부터 글로벌 마인, 글로벌 스탠다드, 인류의 보편 윤리, 보편 종교, 지구마을, 세계 일가, 이런 우리의 의식의 대혁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법을 전해도 세계를 무대로 전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세계를 무대로 버는 그런 당찬 후배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학과 학생 때 단체로 대산종사님께 인사를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다구니 없는 저희들을 앞에 앉혀놓고 뉴 프론티어 이걸 외치셨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뉴 프론티어 다시 한번 맞춰서 크게 한번 해보죠. 뉴 프론티어. 예. 근래 우리 교단이 이와 같은 도전의 정신, 개척의 정신, 개혁 정신, 또 살신성인, 사무위한 이런 정신이 다소 주춤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종법사님께서 작년에 해외 개척불사, 생불불사, 조불불사 이 3대 불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조불불사 중에서 한 가지 제 작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종법사님과 그리고 대중의 감정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공부유주 교화종 늘 귀가 따갑게 듣고 또 우리도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다시 대중 앞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일이고 옹색한 일입니다. 이런 이슈로는 잘해봤자 밑져야 본전이고 10중 8구 뻔한 이야기 또 한다.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기가 딱 십상입니다. 딱 그런 좋은 주제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당에서 근무할 때 부교무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처음 몇 달은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아침 좌선을 계속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벼르다가 아침 공사 시간에 제가 작심을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량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다. 일과를 안 지키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 이렇게 질책을 했더니 그날 분위기가 아주 묘했습니다. 그 이튿날 사무국장이 올라와가지고 부교무가 가방을 쌌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일과의 문제는 개인사인데 왜 거기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 사무국장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라 가서 어떻게 달랬는지 잘 달래가지고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황당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것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지하고 완강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제도 방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아무런 방도가 없더라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책도 없고 그냥 나한테 화만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로구나. 그 뒤부터 저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일상수행요법 8조가 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종법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저한테 주신 첫 번째 과제가 공부하는 교단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네는 대학원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면서 출가교화단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교단이 될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생각 좀 해보라고 하명을 하셨습니다. 엄격결에 제가 대답은 했는데요, 참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막막합니다. 차라리 몇 층짜리 빌딩을 올리라고 하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해보겠는데, 부교무 하나도 설득을 못하고 교화를 못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막막했어요. 그런 제가 보기에 딱 했는지 얼마 지나가지고 우리 정수위단원들도 모여서 교화단을 하면서 공부하자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헌에는 수의단원은 최고 결의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정수의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각자 하는 것이지 정수의단원들이 모여서 단회하고 공부한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저한테도 없었고 아마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 전기수의단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교정원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결의사항 가지고 토의하고 결의는 했어도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교단의 공부풍토 문제라든지 교화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고 고민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저희도 매달에 한 번씩 각 단, 한 단과 똑같이 교화단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시작하면 3시간 정도 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단회는 했어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통치조단교학 정신에 따라서 각 항단장들이 쭉 돌아가면서 항단원들의 주요 애경사 소식을 전하고 또 현장 교도님들의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에 대해서 이런 민심을 듣고 교구기관의 중요한 일들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공부를 해요. 뭐 교전을 공부하거나 교리 공부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매달 실제로 살면서 느꼈던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표하고 문답해요. 한 사람이 발표를 하면 몇 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그 일기 발표에 대해서 또 자기 감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가끔 총단장님께서 당신의 공부 경험에 대해서도 법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늘 조심스러워요. 정수의단 교구장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일기 써내라고 하죠. 발표하라고 하죠. 또 피드백하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 정수의단원들께서 기꺼이 합력을 해주셔서 지난 1년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그 영향이 파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내고 나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허할 때
어디 의지할 데가 딱히 없었는데 이 정수위단회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정수위단원들 이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맨 그렇고 그런 공부 공부 얘기만 한다고 아주 정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 부교무님 그 트라우마가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탁 막히고 막막해집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단회를 해보니까 몇 가지 감상이 생겼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실속 있게 공부하는 단회가 되려고 하면 단원들이 상시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법을요 자상하게 들여다보면 정지는 상시하도록 돼 있어요. 정기훈련법은 정기로 법을 훈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시훈련법은 상시로 수행을 훈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훈련은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가지고 상시에 공부를 해서 그 공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그 감각감상이나 처리권을 가지고 와서 고당내왕시주의상 6조를 가지고 문답감정 해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출가들은 교화단회가 교당이니까 그 상시 공부 자료를 가지고 단회에 와서 발표하고 문답감정하는 단회를 해야 공부 내용도 풍성해지고 그 단회의 어떤 만족도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시정진, 상시공부, 저는 이것이 교단의 제일 큰 과제 같아요. 상시공부가 없이 단회하는 그날에 와서서 교전 공부한다, 교리 공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훈련도 마찬가지예요. 1년 상시기간을 대강대강 보내고 고작 일주일 열흘에 그 정기훈련에 와가지고 용맹정진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도님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상시 공부 없이 일요일 날 법회 와서 정진한다? 저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도님들도 상시에 생업 속에서 정진하면서 얻은 감각감상과 심신작용 처리권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문답하고, 그래서 그 법회를 통해서 다시 일주일간의 상식공부 표준을 잡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살림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속에서 상시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훈련법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법회 운영 방식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정단회에서 법회의 정체성, 우리 법회 이대로 좋은가? 교화 정체성, 우리 교화 이대로 좋은가?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적절한 기회에 공론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교도들 사정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제 생각이 다가 아니니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40여 년 가까운 그 교단 경험을 했고, 또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직접 교화 현장에 가서 있어본 것도 한 13년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마산에서 6년은 제가 특별한 어떤 교화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로 교화합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는 과거의 스님들 공부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스님들은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놓고 안거를 통해서 집중해서 용맹정진을 하지만, 우리는 제가나 출가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개방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시에 일 가운데서 만나는 육군의 경계를 가지고 산공부, 산불법 공부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일 가운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공부하고 경전 공부도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틈틈이 하라고 하셨어요. 절대 생업을 중단하고 공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이나 새벽에 정신 수양을 위해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만대 법보 정전에 있는 말씀이고 대종사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삼보일배할 때 조계종 지금은 다 원로 스님들이신데 이런 스님들과 인연이 돼서 제가 익산 문화교당에 있을 때 한 번씩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그 뒤로도 이제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처지인데 그 어른들 말씀이 그래요. 원불교는 참 신통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불교는 두드러진 인물이 안 보이는데 일을 맡으면 합력도 잘 되고 슬렁슬렁 어떻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슬렁슬렁한데요. 그러면서 원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원불교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종교는 뭐라 뭐라 해도 깊은 수행정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원불교 교무님들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일을 맡으면 책임감도 있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뜨끔하긴 했지만 그러나 훗날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들은 우리 상시훈련법 같은 공부는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공부는 오로지 독신으로 살면서 일도 놓고 톡을 파고 전문으로 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전의 우리 정기상시훈련법은 미래시대에 재가 출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일과 공부의 경계가 무너지는 생활종교의 특징을 담고 있는 원불교 수행의 최고의 백미라고 봅니다. 이게 원불교 교법의 최고의 진수예요. 여기에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직 원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은 모름지기 상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는 것이고 언제? 지금 어디서?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어떻게? 상시응용 주상 6조와 교당내왕시 주상 6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대도요. 이 법이 정법입니다. 출가나 재가나 이 공부법에 대해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톡을 파고 장좌부라 하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이 먹고 하는 화두 수행도 좋지만 우리 원불교에서 진짜 공부는 삶의 일상에서 육군 경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가야 돼.
이것이 활불 공부, 이것이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산에 가면 목동 같고, 들에 가면 집에 가면 노복 같고, 들에 나면 농부 같고, 길을 나서면 외로운 늙은이처럼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망치를 든 노동자도 공부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학생들이나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이 대도의 정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포골수행 같은 수행이 아니면 큰 공부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교단을 위해서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한번 좌정하면 하루 종일 용맹정진하는 분들이 계시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림사 부사감으로 근무할 때 이런 용맹정진과 관련해서 좀 교단적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참 교단적으로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용타원 종사님께서 교령 자격으로 저희 서운관에 오셔서 몇 달 머무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맹정진이 좋다마는 그것은 우리 대종사님 가풍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만덕산 동선에 가가지고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야 정진했다고 그 성취감 때문에 와가지고 막 기숙사 와서 자랑을 하니까 이게 총부에 소문이 나고 조실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나 봐요. 나중에 대산 종사께서 그 만덕산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크게 경책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회상을 망친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일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학생들이요, 옛날에는 이 총부 모든 식구들하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대각전에서 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 선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뿌시락거리니까 우리 사감들이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학생들 그 선 지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대산종사께 하소연을 했어요. 좀 위로를 받을까 하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양시대라. 아이들이 엉덩이가 뾰족하게 태어난다. 그러니 선을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만 능사를 삼으면 사람을 실패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감상은 교화단이 교단의 핵심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대각하신 후에 따르는 제자가요, 40여 명에 이르렀을 때 처음 하신 일이 진실하고 신심 깊은 아홉 사람을 골라가지고 회상의 표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일달에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 아홉 제자로서 최초의 단을 결성하셨습니다. 제가 대종경 서품 말씀을 근거로 이 교화단 조직의 의의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단으로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교화하겠다, 어떤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 단법은 오직 한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훈련할 빠른 방법이다. 세 번째,
몇 억만의 수라도 가히 가르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는 아주 간이한 조직이다. 네 번째는 이 단은 하늘과 땅과 팔방을 응한 조직으로서 펴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면 한 몸에 합한 위치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참 교화단법이 어쩌면 이렇게 이론상 진리하고 꼭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화단 조직법은 훗날 통치조단 규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술이 되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통치란 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요. 통치란 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통치 개념은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사회 질서나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치는 자치라고 하는 말과 대립됩니다. 통치는 협치라는 말하고도 대립돼.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기초로 해서 통치조단 규약을 해석하면 이것은 대종사님의 통치조단 규약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곡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치조단 규약에서 말하는 이 통치라고 하는 말은 교화 통치라는 말이다. 대종사님의 이 깨달음,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그런 교화통치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왜곡되지 않고 두루두루 전해져서 만중생이 빠짐없이 깨달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화단은요, 제가 볼 때 아주 내밀한 공부 조직이 돼야 돼요. 지금 같은 교화단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 내밀한 공부 조직이 돼야 된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면면밀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히 몇 억만의 인류라도 이 깨달음에 변질이 없이 전할 수 있는 전법 교화가 통치조단규약의 본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단법에다가 우리 훈련법을 결합을 시키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상시훈련법을 매칭을 딱 시키면 완벽한 공부조직이 돼요. 그런데 교화단에서 제가 교화단을 해보면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문답감정해오예요. 문답감정해오가 이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문답감정해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희열심도 나고 동의해준 사람들은 이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잖아요. 또 자극도 되고 이런 건데 또 문답 없이 이렇게 하는 공부 독공이라고 하는 공부는 이게 자칫하면 독불장군이 돼요. 절에 가면 독성전이라고 있잖아요. 독성전. 홀로 독자, 성인 성자. 독성이 누군가 했더니 이게 나한하고 비슷하더라고. 나한전 있죠. 나한전. 이 독성의 특징은 재주는 아주 특출난데 공부가 원만하지 못해요. 원만 구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저는 이런 문답감정 문화가 없으면 교단이 독성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홀로독자 독성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문답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참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같은 공부인들끼리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지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단장이나 지도인이 너무
가르치려고 말고 지도하려고 말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해봤다. 이런 경험을 말해주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다.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공부인들도 문답감정 해오 문제는 득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면 스님들은 반드시 법높은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유람하면서 문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속깊은 공부에 있어서 문답감정 해오는 필수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경 성리품에 보면 동녀 이청풍의 13세 강의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보듯이 선문답, 격외설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앞으로 견성인가를 하지 못한다. 대종사님께서 딱 단언을 하셨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일속에서 이치 속에서 이치의 대소유무와 일의 시비에 대한 깨달음, 아르마리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문답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진리에 맞고 사실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 있어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부도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감상이 들었어요.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결국은 개체 생명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생명의 원리인데 우리 공부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도반, 공부인, 실무, 심사 이런 분들이 풍성하게 있으면 은연 중에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돼가지고 공부가 사반공배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공부심이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화단이 생태계다 그런 감상을 얻었어요. 또 언젠가 그런 감상도 들었어요. 12일단 교화단은 나를 사방팔방으로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아홉 분의 공부의 수호신, 수호보살을 모시는 일이다. 교화단은 그런 의미가 있다. 교화라는 말은 전법교화의 준말입니다. 교화는 법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없이 늘어나는 숫자는요, 어떤 경계를 만나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어느 날 문득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신기루에. 우리가 늘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공부 없이 외형만 성장한 교당은 반드시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교리실천도의 표지 아래에 표어를 남기셨는데요. 다 아시는 표어죠. 실천의 종교, 그 다음에 뭐죠? 실천의 종교, 세상의 광명, 이렇게 표어를 남기셨어요. 저는 이 간단한 표어가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중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공부하는 교단이라야 세상을 건지는 반야용선이 될 수 있다. 공부가 교단 운영의 근본이 됩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교화의 문이 열립니다. 또 교화의 문을 열려고 하면 공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단 운전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단 운영의
원형리정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